궁금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구멍딱지를 접어볼 거예요. 구멍딱지. 자, 이거는 색종이 한 장으로 접어본 건데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전 노란색으로 접어볼 거예요. 보이고 싶은 색깔이 뒤로 오도록 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늘어주세요. 그다음에 반을 접으면 세모가 됐죠? 근데 반은 접지 마시고 이렇게 표시만 해주세요. 이렇게 또 반대쪽 하는데 반대쪽도 이렇게 하면 제발 이쪽에서 이거를 꽉 눌러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눌러 볼게요. 이렇게 하면 X자 모양이 됐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잘라줄 거예요. 네모로 만들어서. 자, 그럼 이렇게 칼을 자, 가위를 준비해 줄 거예요. 이제 이걸로 과 가위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아까처럼 표시한 거를 이쪽에다가 가위로 가위로 세모를 잘라주세요. 세모를 잘랐으면 이렇게 네모가 돼요. 네모. 이렇게 됐으면 이쪽에 선을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해주세요. 반대쪽도 모두 다 전체를 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자 뒤집어서 또 똑같이 이렇게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뒤집어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 펼쳐주세요. 입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다시 펴주세요. 이거를 그럼 이쪽 소관을 이렇게 벌려서 이거를 이렇게 속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서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세모가 돼요. 자, 다른데도 이거를 벌려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세모가 되고 또 이쪽도 벌려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나머지 한 군데도 똑같이 이거를 벌려서 이렇게 쏙쏙쏙쏙 이렇게 됐으면 완성이에요. 자,
이게 이쪽에서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서 자 이거를 두껍게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반을 접어서 또 이렇게 반을 접어서 근데 이거 이쪽이 이렇게 자꾸 펼쳐지면은 이쪽에 자, 이렇게 풀을 발라볼 거예요. 풀이요. 풀을 사용해서 발라보겠습니다. 자, 전분으로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풀칠을 잘 이렇게 붙여주세요. 풀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풀을 발라서 그럼 다 덮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두꺼운 것으로 해야 돼요.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근데 더 딱딱하고 이렇게 바로 두꺼운 걸로 하면 이게 이것처럼 이렇게 얇지 않고 좀 더 딱딱한 게 돼요. 자, 근데 이쪽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얘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팽이가 돼요. 어쨌든 구멍 뚫는 거는 아니고. 자, 이것만 가르쳐드리 자, 구멍 뚫는 거는 가르쳐드리지 않고 이 딱지만 가르쳐드렸어요. 자,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재밌게 따라 접으셨으면 다음 시간에도 바로 유튜브를 많이 해봐서 바로 멋있게 멋있는 종이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